쳤습니다. 쳤어. 근데 아깝게 쳤는 거예요. 저희들이 원하는 고기가 아니었거든요. 역시 당신은 고수이십니다. 맛있다고 그러는데 새벽 4시 반 슬슬 동이 트기 시작하고 좋은 것들이 낚시꾼들 마음도 점점 타들어가는데 잠을 새셨네요. 장군이 올라왔는데. 예? 장군이요? 고기가 엄청 큰가 보죠? 뭐 잡으셨어요? 불가사리. 불가사리. 불가사리가 장군이에요? 장군 맞긴 맞네요. 장군 어깨에 달린 별이랑 똑 닮았어. 그것도 어묵이라고 불가사리가 뭐네요. 결국 해가 다 뜰 때까지 잡기는커녕 입질도 한번 못 느껴본 부부. 눈 수확이 안 좋아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입질. 빈 물고기통을 보니 제가 다 속상하네요. 예닐고만이 있어야 답답한 마음에 떡발이라도 팍팍 더 뿌려보는데요. 여보, 당신만 고기 잡을 거가? 저쪽 주셔야죠. 여쪽에도 좀 뿌리라. 한 마리만 물어봐. 고기 못 잡은 화를 남편에게 풀었네요. 얼른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될 텐데. 이번엔 잡힐까? 나도 몰라.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 그때 짜리 짜리 짜리도 잡았다. 아내분 얼마나 신나시는지 짜리도 노래를 부르시네요. 기분이 좋아지고 있네. 떡밥 뿌린 곳이에요. 짜리 뭡니까? 감동의 짜리도 됐다. 물을 갖다 대면 고기가 안 물어. 물고기가 카메라 울렁증 있다는 얘기 또 처음 들어보네요. 슬슬 배가 고파질 시간. 갯바위에서 먹는 아침 식사는 어떨까? 송현희 씨가 직접 싸온 밥과 밑반찬에 고추와 채소 쌈. 거창하진 않지만 경치 좋은 곳에서 먹으면 별미로 변신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낚시도 할 수 있고 또 비록 이렇게 뭐 아주 맛있는 차는 아니지만 이렇게 갯바위에서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좋고. 이제 낚시를 마치고 돌아갈 시간. 하지만 부부의 나들이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수고하신 거 아니었어요? 네. 아니요, 여기. 등대섬요 와갖고 본섬서 이제 유람하고 걸어가지고. 아이고, 밤새 낚시하고 피곤하지도 않으신가요? 결국 소매물도 옆에 위치한 등대섬으로 향했습니다. 오, 근사한데요?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여유를 즐기는 그들. 아우, 바다 보네. 낚싯대 하나로 행복을 낚는 부부 강태궁. 언제나 브라보 라이프.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 신랑하고 꼭 낚시 아닌 거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여행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러실 거예요. 이제 진짜로 당연하지. 당신은 나이도 고마워. 결혼 생활하면서 이제 남편이 밤낚시를 가면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싸운대요. 그렇죠. 근데 낮에 골프 치고 밤에 밤낚시 가면 그건 이혼 사유래요. 네. 그만큼 집에 안 있으니까. 그만큼 낚시로 인해서 많이 싸우는데 이 부부는 같이 다니니까 싸울 일도 없고 늘 연애하는 기분이겠어요. 네. 그러게요. 보통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더라고요. 나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인생을 낚아온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밤낚시 보니까 확실히 뭔가 매력이 있네요. 이렇게 동 트는 거 보면서 물고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재미있네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투닥투닥거리지만 그래도 부부들의 그 사랑 표현이 그렇죠. 정말 아우 너무 부러웠어요. 네. 도경 아나운서는 더 심하실 거 아니에요? 부러운데 인상을 써요. 아, 부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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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러워요. 네. 네. 어쨌든 자 이번에는요. 전국에 있는 숨어있는 손맛 고수에게 한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시청자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나 이정우 씨야. 지난주에 이어 다시 돌아와. 저분도 인상 상당히 쓰시네요. 안녕하세요. 이정우입니다. 지난주에 그 쌉싸름한 다슬기의 그래요. 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먹었던 다슬기 두부 전골과 다슬기 만두 맛이 아직도 입안에 생생하네요. 그 전, 자, 오늘은 전 어디로 가나요? 다슬기 많았어요. 백제요. 백제면 씨가 백제 그 백제. 후요? 보자. 백제면은 백제 시대라 대충 감이 오네. 오늘의 미션 충남 부여에 있는 손맛의 고수를 찾아라. 백제 문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부여. 이곳에서 손맛 하나로 입소문 제대로 탄 고수가 있다는데 일단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다들 사진 찍기 바쁘네. 연잎 아니야 연잎? 흥정하나 봐요. 와 연잎이네요. 지금 부여엔 연꽃이 만발해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